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다육이 매장에 다녀보시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키핑하는 매대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규격처럼. 그 외의 크기도 있지만 그래서 그 크기를 우리가 매대 하나냐, 매대 세 개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매대가 규격인 매대가 7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아이들을 제가 시리즈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아이들 소개합니다. 요 아이요. 그 크리스티 뷰티. 지난번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판매가 됐고 이제 나머지는 혹시 받으신 분들은 뿌리 다 내렸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서 털어서 제가 이렇게 옮겼는데 이 아이들도 뿌리가 다 내렸어요. 자, 크리스티 뷰티는 대단히 비쌌던 아이이고 대단히 그 몸값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몸값이었어요. 자, 크리스티 뷰티이고 중품이고 가격은 6만 원. 군생도 있고 외두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외두를 달라. 외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외두는 완전 이런 거죠. 작다 크다. 아이고, 굳혀졌잖아요. 완전히. 자, 굳혀지지 않은 아이는 요런 아이. 이봐요, 이봐요. 자, 똑같은 아이예요. 가격도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제가 배송은 안 합니다. 왜요? 아이고, 굳혀야지. 배추잖아요. 자, 굳혔다 혹은 배추다라는 표현은 이제 아시겠죠? 자, 크리스티 뷰티이고 중품이고 가격은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6만 원인데 나는 이렇게 군생을 달라. 아니야. 외두를 달라. 외두도 제가 키워보니까 어마무시한 아이들이 이렇게 빠끔빠끔 나와요. 자, 그리고 큰 사이즈는 15만 원짜리 10만 원. 어휴, 세상에. 뿌리 다 내렸어요. 지난번 제가 소개 한번 할 때는 구독자님들이 뿌리가 다 내리지 않아서 저한테 사진도 찍어 보냈잖아요. 아유, 다남님, 뿌리가 아직 안 내렸어요. 예, 지금은 다 내렸어요. 자, 크리스티 뷰티이고 15만 원짜리가 10만 원. 자, 오늘은 제가 오늘도 역시 제가 농사 짓는 공간에 들어와서 구독자님께 소개하는 아이들을 영상에 올려봅니다. 맥라이징 이렇게 멋진 아이 뽀스납니다. 어휴, 세상에. 환원 맥라이징 가격 10만 원, 15cm 포트에 꽉 찼습니다. 굳혀졌습니다. 엽성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엽성 보면 완전히 짱짱하죠? 이게 바로 굳혀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맥라이징이고 가격은 얼마예요? 10만 원이면. 아유, 싼것좀 하라고. 여기서. 환영 맥라이징 가격 12,000원이요. 그래서 이 환영 맥라이징 그 농사하시는 사장님이, 거봐, 환엽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작은 건 추러 안 해. 이렇게 했던, 그 물건. 환엽 맥라이징 가격은 12,000원. 그 다음에 자색 라즈베리. 아, 구독자님들 많이 주문하셔서 다시 재입고했어요. 자색 라즈베리. 기가 막힙니다. 라즈베리 있어? 그래? 나는 있어. 누나. 이런 시절이 어마무시하게 비쌌기 때문에. 자색 라즈베리 가격은 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자, 프릴 수연. 6천 원이요. 수연은 입장이 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면으로 물을 꼭잘 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홍매화. 아이고, 그 이쁜 홍매화가 얼마요? 가격 만 원이요. 군생이요? 적심으로 되어진 군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소개하려고 오늘 가슴이 좀 설레입니다. 이렇게 이뻐요. 자, 봉황철화이고 제가 작은 분에서 3년을 굳히어 보니 이런 색감이 나요. 자, 그래서 봉황철화 나는 큰 사이즈, 4만 원짜리, 요 아이. 자, 이 아이는 유일하게 몇셋 포트는 금에서 나온 무지 봉황 철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이 나올 수도 있다. 3년 키워보세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도 가격은 똑같이 4만 원이에요. 가격 똑같이 4만 원이에요. 얘는 키운 아이고 얘는 굳힌 아이. 색감 보면 아시죠? 그다음에 내가 살수 있는 아이는 얘는 봉황 철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5만 원짜리가 4만 원이요. 아이고, 세상에. 봉황 철화입니다. 제가 알만한 분들은 구매 다 하셨죠? 그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온슬로우를 굳힌 아이 딱한 판만 출하했어요, 한 판.
온슬로우를 어마무시하게 출하하잖아요. 구치나이, 구치나이. 색감이 벌써 어떡해요? 그래도 어느 분은 또 적심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적심해드립니다. 온슬로우 12,000원짜리 짝대기하고 10,000원.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이 소개합니다. 로즈멘탈. 얼만큼 제가 좋아하냐면 로즈멘탈 그러면 제 머릿속이 멘탈이 되는. 아유, 진짜, 뭔 얘기야. 기가 막히게 예쁜데, 영상으로는 어둡다는 표현 하셔요? 로즈멘탈, 블랙멘탈, 이렇게 요통을 했던 아이고, 로즈멘탈은 이렇게 목질이 되는데, 자, 제가 하나만 이제 목대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이게 제 아이가 3년 정도 된 아이예요. 로제시 작으니까 이해 가죠? 목대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할까요? 물주기를 규칙적으로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6주면 6주를 매번 같은 시기에 물을 줘야 돼요. 어떤 때는 두달 만에 줬다, 어떤 때는 한달 만에 줬다 이러면 이렇게 목대가 울퉁불퉁해. 자, 로즈멘탈입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어마무시 얼굴이 작아집니다. 작은 분에 굳혀보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에 요 아이요. 자, 언제 20년 11월 날 달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큰걸 처음부터 샀냐고요? 에이, 나는 다육 생활할 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큰걸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챌린저 스토리 철아 이보다 더 작은 아이 샀었어요. 지금은 9cm잖아요. 제가 그때는 7.5cm 포트에 샀던 아이예요. 자, 9cm 포트에 있던 아이 가격은 8,000원. 챌린저 스토리 철아. 짜자잔 짠짠짠.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된다. 맞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는 정말 아끼는 아이. 드라큘라. 5만 원이에요. 9.5cm 포트인데, 이제 조금 전에도 손님이 매장에 오셔서, 큰데 왜 싸요? 작은데 왜 비싸요? 라는 얘기를 가끔 하세요. 내가 몇년 굳혔게요? 3년도 더 굳힌 아이. 드라큘라 철아이고 가격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부터 캐라리언. 아이고 세상에 캐라리언. 종자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하나는 6,000원인데 하나 하셔도 5,000원 드립니다. 캐라리언. 캐라리언이에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 아이 그 온슬로우 얼마나 좋아하면 온슬로우 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적심했어요. 큰데 심어 보세요. 군생으로. 자, 이 아이도 5,000원. 마르쉘도 5,000원. 자, 종자포트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종자포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환연마디바 지난번에, 맞아요. 50% 할인했지요? 아이고,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습니다. 모두 가격은 같습니다. 환연마디바, 만 원이에요, 만 원. 10cm 포트인데, 굳혀진 정도가, 받아보시면, 야, 이 정도가 굳혀졌다고 하네. 예, 맞습니다. 이 정도가 굳혀졌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환연마디바이고, 2만원짜리 가격은 만원이고, 요렇게 멋진 화분에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디바도 매대가 하나가 있어요.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마디바도 매대가 하나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갑니다. 아이고, 루돌프. 멋지죠? 끝내주죠? 대단히 멋있습니다. 요 아이는, 자, 요 아이를 제가 외두짜리를 전부 적심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루돌프 군생이고 가격은 3만원. 아까 최소한 4도, 5도, 5도 정도 다 되잖아요. 5도, 5도. 5도인데 이 아이도 3도 이상이에요. 다 3도, 4도, 5도. 이렇게. 자, 6개월만 키워보세요. 자, 키울 때는 흙을 털지 않는다. 흙을 터시면요, 클 시기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자구가 안 커요. 자, 루돌프 군생, 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럼 문자 바랍니다. 자, 루돌프 군생이고, 아이고, 내가 사랑을 주란께. 어떻게 사랑하냐고도 물어보는데, 그까짓 거 뭐. 자, 루돌프 군생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지곤지. 이렇게, 이런 색감으로, 자, 굳혀보시길 바래요. 이런 색감으로. 자, 요 아이, 분 포함해서 5만 원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5만 원입니다. 분 포함 5만 원. 연지곤지입니다. 분 포함해서 5만 원.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원종 추비바니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굳혀진 아이 얼마나 이쁜지 내가 받았는데 또 사셔요. 자, 원종 추비바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원종 추비바니 2만 원짜리가 쫙, 맞아요. 2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50% 할인해서 만원 합니다. 원종 추비바니. 기가 막히게 묵혀진 아이이고, 기가 막히게 색감이 나는 아이이고, 기가 막히게 짱짱한 아이. 아유, 자.
그다음에 이 아이요. 레드 와인요. 저기 간판 있는지 물어볼까요? 여기. 자, 레드 와인이고 가격은 6,000원이요.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레드 와인이고 가격은 6,000원. 그다음에 아, 별구름. 아, 제가 혹시 사진을 제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별구름 사진 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얘처럼 생겨요. 별구름 이 색감이. 화이트 샤넬처럼 생깁니다. 세상에, 별구름 한 번만 품어보시길 바래요. 별구름 가격은 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다 갔죠? 뭐, 또 빠트린 줄. 몽고젤리. 아, 젤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젤리가 됐다가 제가 너무 말라서 물 주면 풀어지고 또 너무 말라서 물 주면 또 풀어지고를 반복합니다. 몽고젤리이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아까 그 견본으로 봤던 아이 화이트 샤넬이요? 아, 화이트 샤넬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예, 가격 2만 원입니다. 포트는 7.5cm 포트입니다. 루비스타, 스타스타, 데스타. 스타스타, 루비스타. 가격은 만 원입니다. 대단히 멋집니다. 그 퍼플 초코요.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이 아이 퍼플 초코 안 갔어요? 자, 퍼플 초코 하나 5,000원, 두개 10,000원인데요. 요렇게 요렇게 얼마나 굳혀져서 자연적으로 군생이 다 이루어져요. 자연 군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퍼플 초코 하나 6,000원, 두개 하면 10,000원으로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립스틱이요.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힙니다. 자, 가격은 10,000원인데 자, 어떻게요?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 보시길 바랍니다. 립스틱 립스틱, 예, 립스틱 집게 바로. 자, 그리고 제가 여기를 건널, 저희 매장에 오면 여기가 A동, B동 두 동인데 그 한가운데예요. 유럽 제라늄과 염자가 가장 많은 매장이 저희 매장이에요. 얘요? 제가 좋아해서 달개비죠? 예, 달개비, 예, 얘는 달개비 금이에요. 무진장 좋아해서 달개비도, 예, 그, 유럽 제라늄하고 저렇게 페라고늄, 제라늄 등이 많이 있는 곳이 이화랜드. 구경 오세요, 놀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레드벨벳. 5.5cm 포트고 6,000원. 이 아이요? 미니마 멋있어요? 자, 제가 미니마, 여기 멕시코 미니마. 예, 하나는 6,000원, 두개 하시면 10,000원, 두개 10,000원이에요. 자, 기가 막혀요. 묵었어요. 꿀벅지요? 자. 꿀벅지요, 꿀벅지, 꿀벅지. 자, 그리고 얘요. 그, 라비앙 로즈인데, 그, 블랙 라인 중에서 우리가, 비싸기로 소문난 아이. 어머, 6,000원, 라비앙 로즈. 5.5cm 포트입니다. 제가 포트 크기를 말해줘. 5.5cm 포트. 그 5.5cm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 우리가 말하는 종자 포트라고 표현합니다. 라비앙 로즈. 자, 그 다음, 요 아이요. 체리로즈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아이. 구독자님들이 10,000원대 중에서 짱짱하고 이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체리로즈 가격은 12,000원짜리가 10,000원인데요. 얼마나 이쁜지 한 번만 다시 더 볼게요. 자, 요렇게. 체리로즈. 12,000원짜리가 10,000원이야. 이쁘죠?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샤이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이키는 이렇게 묵히면 정말 이 아이는 더 묵었네요, 유난히. 8,000원이요. 작은 종자 화분에다 식재하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예뻐요. 샤이키이고 가격은 8,000원. 괜찮았어요? 네네네네네네. 얘는 슈퍼오션이 왜 굴리겠대? 아까 슈퍼오션 구매하시는데 다 가져가셨네요. 슈퍼오션 6,000원. 얘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요, 스파이시 2두짜리, 가격 만 원이야. 스파이시 2두는 가격 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루엣이요, 2만 5천 원. 실루엣 2만 5천 원. 자, 그리고 제가, 얘 스파이시요, 무덤이요. 지난 영상에서 백봉국 무덤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자, 크리스티 뷰티는 제일 작은 사이즈, 12천 원. 맞아요. 쪼꼬미 좋아하시는 분들, 예, 득템 바랍니다. 크리스티 뷰티 가격은 12,000원. 그 다음에 미라클 금이요. 그렇게 몸값이 비쌌던 금이 이제는 살 만한 가격으로 되었죠. 미라클 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 가격이요? 10,000원이요, 10,000원.
이쁘죠? 이쁘죠? 저희가 레드 다이아몬드 펄 가격대 6만 원대 지금 준비하려고 오늘 비 맞췄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자, 매대, 제가 농사 짓는 공간에 매대, 아, 저기 가려고 했는데 못 갔네. 자, 예, 볼바인, 네, 소개해 드렸어요. 줄만 서서도 구매하시는 쑥쑥이 영상이어 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0원. 그 다음에 중짜는 어디다 쓰냐?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짜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 4천 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욱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욱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욱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욱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